안녕하세요. 저 오토데스크 공인중판 다우데이터에서 AC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덕진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로 30년 업력 동안 포지 개발 연구소나 디지털 교육원을 포함하고 해외 솔루션을 국내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그중 토목 분야와 그 드론이나 레이저 스캐너를 포함한 리얼리티 캡처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 컨설턴트 김민지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앞서서 먼저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저희 웨비나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드릴 주제는 토목 현장에서의 드론 데이터 활용 방안과 토목량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인데요. 사실은 요 프로세스 소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좀요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토리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다우 데이터에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소확세, 저희가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BIM 온라인 세미나라는 주제로 한 3회차에 걸쳐서 이제 컨셉, 이제 시리즈물 웨비나를 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컨셉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BIM이 작년부터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좀 영역이 좀, 그 영역으로 좀 확장이 좀 많이 되면서 많은 고객분들이 BIM을 도입을 하실 때좀 이제 그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BIM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 이걸 이제 도입을 해서 숙련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할때 컨셉을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사실 BIM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 중에서 분명히 이제 적은 숙련도를 가지고 바로 솔루션화해서 현장에 필드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업무 개선 효과를 바로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BIM 기술들 중에서도 그렇게 적은 숙련도를 가지고 좀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핀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3회에 걸친 웨비나 중에서 사실 가장 고객분들 반응이 뜨거웠던 이제 오늘 주제인 드론 데이터 활용 방안과 통량 측정 프로세스를 저희가 CNGTV에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좀더 많은 분들 앞에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웨비나를 진행했던 컨셉에 비해서 컨텐츠라든가 어떤 실제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강이 됐으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좀 전에 인사해 주신 이제 메인 발표자이신 김민지 컨설턴트님이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조금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 소개를 드리고 Q&A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인 발표자이신 김민지 컨설턴트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표지에서 알수 있다시피 오늘 발표는 드론, 그리고 드론 데이터, 그리고 이제 토공령 같은 키워드로 조금 엿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술 습득으로만으로도 지금 하고 계신 워크플로우를 좀더 개선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표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드론 활용에 앞서서 근데 국내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시장도 점차 확장되는 거를 몸소 실감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는 드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2025년까지 설계와 유지관리 부분에서 드론 측량과 드론을 통한 점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정부 계획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고,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범국가적으로 많은 건설사에서 보다 활발한 드론 도입과 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의 산업적 중요성과 시장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죠. 이렇게 건설 산업에서 드론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드론을 접목한 토목 현장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과 드론 데이터와 오토데스크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워크플로우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목 현장의 프로세스 개선 방향의 네 가지 토픽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드론이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측량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2인 1조로 측량을 하는데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발주처와 시행사 그리고 협력업체가 서로 측량 데이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중, 3중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최종 측량 데이터를 얻는 데까지 최소 5일에서 열흘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하게 되면은 하루면 측량부터 측량 데이터 획득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하면 측량 데이터를 얻는 초기 시공 단계에서도 공기 단축이 가능해지겠죠. 또 이렇게 사람이 직접 측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20m 또는 30m 그 이상의 거리에 따른 측량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데이터가 많이 누락이 돼서 정확한 측량값을 얻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드론은 30cm마다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져서 더 정확한 측량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 데이터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드론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데?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항공에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날씨나 밝기, 그 캡처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정확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중 비행 고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고도 150m에서 얻은 데이터는 한 5cm 이내로 그리고 100m에서 얻은 데이터는 한 3cm 이내로 이제 오차가 갖게 되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인 LX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드론 측량 효과를 입증을 했었고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온 사례가 있으며 이 정확도를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숙취지형도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건설 한 현장의 토목 기사님은 측량 데이터의 90% 이상을 이미 드론 측량 데이터로 활용하고 계시고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 사진이나 구글맵, 심지어 네이버 지도로 현장 주소를 검색하셔서 지금 그 지형이 어떻게 됐나 이를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진에 따라서 설계 지시를 내리기도 하시죠. 네, 이것은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실제 현장과는 달라서 많은 당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현장을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재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짧더라도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과 위처럼 제공되는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그 현장이랑 다른 이유는 데이터 업데이트가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현장과 그제의 현장, 저번 주의 현장을 그 사진에서 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데이터들도 모두 2018년도의 데이터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현장은 이미 터파기가 끝나고 파일을 받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위성으로 얻은 데이터는 그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서 실시간
데이터나 자기가 원하는 날짜의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오늘 당일이라도 그 원하시는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시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사람이 직접 카메라로 들고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 한정된 정보만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 두 장과 같은 현장인데요.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하게 된다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더욱 넓은, 더욱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현장을 드론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를 가져와 왔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의 양지물류센터의 현장은 그 축구장의 50배가 넘는 넓은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장을 사람이 직접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을 도입을 해서 드론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드론으로 시설물 관리처럼 도로, 교량을 하실 수 있고요. 하천이나 터널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든지 아니면 광활한 지역, 넓은 지형에 대해 데이터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조금 담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획득한 정사 영상은 일반 위성사진보다 훨씬 선명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에서 얻은 그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그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관록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고 그 별도의 가공 처리 없이도 그 사진만을 본다는 것 자체로 모니터링과 현장 검수가 가능하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공동주택 부지인데요. 그 파일 항타 전에 그 GPS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파일을 항타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게 정말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도입했던 그런 파일럿 했던 현장입니다. 드론으로 획득한 정사 영상 사진과 그 도면을 오버레이해서 확인한다면 조금 시공 검토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잘못된 시공을 조기에 탐지를 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로 경계석을 예로 들자면 경계석 설치를 잘못하게 되면 그 경계석을 깨부시고 다시 배치하고 시멘트를 다시 부어서 그 굳히는 그런 재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인력이라든지 비용, 시간 또는 토지에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창성건설 현장은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을 모니터링 했던 현장이 있고요. 또는 지금 보이시는 기둥을 주심도어의 오버레이를 통해서 기둥 위치를 시공 검수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인데 드론으로 획득한 정사 영상과 그리고 계획 평면도를 오버레이를 해서 거푸집이라든지 기둥, 그리고 벽체, 그리고 토지 경계선까지 확인을 하셔서 조금 더 정확한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한 현장을 한 번만 찍어도 올리는 도면을 다른 걸 올리게 된다면 공정별로라든지 아니면 1층, 2층, 층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활용이나 검토가 되시겠죠. 또 이렇게 오버레이된 도면 중에 그 크레인 계획도
오버레이를 만약에 하게 된 오버레이를 하게 된다면 간섭의 그 크레인길의 간섭에 대한 검토나 크레인 반경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획득하게 되는 드론 데이터는 그 넓은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부의 구조물이든지 조금 더 상세히 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점을 한 번의 촬영으로 360도 촬영이 가능한 360 카메라를 융합을 시켜서 내부 또는 지상에서 필요한 현장 캡처, 그 드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공 관리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으로 획득한 정사 영상에 360 카메라 이미지를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사진이랑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 사진 또는 상세 사진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현장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찍은 데이터는 축적이 돼서 시공 기록을 지금 수기로 하시거나 사진을 카메라로 찍으셔서 직접 첨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드론을 도입하고 나서 시공 기록을 드론 데이터로 대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드론으로 조감도 뷰를 획득하거나 또는 5층의 조망권을 예측하고 싶을 때 5층 높이에 따라 5층 높이로 드론을 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0도를 돌아본다거나 모델을 얹어서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사실적인 렌더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가장 잘 쓰고 계시는 방법은 이렇게 드론을 찍은 데이터를 미팅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드에다가 빔으로 쏴서 같은 현장을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해 관계자들끼리의 그 오해 없이 같은 객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처럼 앞서 보신 내용들은 이미 그 건설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 중인 사례이고 이미 많은 건설사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면 다음으로는 드론 데이터에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연계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통해 항공 사진 데이터를 획득한 후에 오토데스크사의 리캡 포토 또는 픽스포디나 엔젤 스윙 등의 매핑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포맷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크게 네 가지로 추출이 됩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항공 사진이 이제 직교 모드로 정합되어져 있는 정사 영상 데이터와 그리고 3D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3D 메쉬, 그리고 수치 표면 모델로 추출이 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진, 그리고 정사 영상 데이터는 많은 활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다른 데이터들은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드론으로 처리한 3D 모델들은 이미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길이나 면적, 그리고 부피 값을 측정하거나 그 종횡 단면을 잘라서 보실 수도 있는 측량 데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하고 계시는 익숙한 작업 방식이 있고 드론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으로 획득한 3D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효과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워크플로우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크게 세 가지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워크플로우는 113D와 드론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토공량 측정입니다. 네, 기존의 워크플로우대로라면 수치 지형도나 측량 데이터로 토공량 측량을 해왔을 텐데요. 하지만 드론 데이터를 이용하면 그 리케포토로 데이터를 정합하고 그리고 인프라웍스로 GPU면을 생성한 뒤에 113D로 가져서 실시간 토공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드론을 이용해서 베이스가 될 항공사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오토데스크 사의 리케포토에서 획득한 항공사진 데이터를 정합 처리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나온 포인트 클라우드는 다른 매핑 플랫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레이저 포맷은 LAS 파일로 추출이 될 것입니다. 추출된 파일의 오토데스크 다른 솔루션에서도 임포트가 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리캡 프로에서는 데이터 포맷 변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 클라우드에 특화된 솔루션인 만큼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또는 그 사용자가 원하는 뷰의 그 리미트 박스를 사용하고 그 길이나 부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캡 프로로 변환된 RCP 파일은 이 포맷은 하단에 오토데스크 많은 제품들의 임포트가 돼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113D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측량 포인트 데이터로 그 지표면을 생성하는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왜 113D로 포인트를 갖고 와서 바로 거기서 지표면을 생성하면 되지? 왜 인프라웍스로 한번더 거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드론으로, 지금 보이시는 점은 한 200개 정도 될 텐데, 드론으로 획득한 데이터는 수만 개, 수십 개, 수십만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 113D로 그 포인트를 갖고 와서 지표면을 생성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느리고 심지어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프라웍스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워크플로우의 중간에 인프라웍스를 하나 넣었던 거고요. 바로 이전 단계에서 리캡 프로로 RCP 파일로 변환했잖아요. 그 변환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프라웍스로 가져와서 네, 113D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가볍게 지표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컨테이너나 트럭이나 뭐 크레인 같은 그 지작물 표면에도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된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작물에 포함된 그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지표면으로 생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 토공량 측정을 할때 잘못된 물량까지 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웍스에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 기능을 이용해서 지작물이 제외돼 순수 지표면을 생성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건물에 해당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무시가 되고 순수 지표면에 해당되는 그 지표면 표면에만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웍스에서 쉽고 빠르게 생성된 지표면은 이제 113D를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좌측 상단은 11월 모델이고 하단은 이제 그 다음에는 1월 모델인데요. 두 개의 토공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토공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지의 선형을 긋게 되고 그에 따른 단면검토선을 지정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횡단면도가 추출이 되고 현장 전체에 대한 절성토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횡단 뷰를 자동으로 테이블로 생성을 해서 수치화된 절성토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장 전체에 대한 총 토공량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엑셀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산출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하고 계신 토목련 산출 워크플로우에 그 더욱 정확한 드론 데이터를 접목을 시켜서 토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토량에서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추가로 113D에 활용한 몇 가지 작업 방식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이나 뭐 기존 부지 횡단을 검토하실 때 이제 113D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면 검토선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횡단을 이제 끊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활용하는 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형의 이제 수직 방향으로 횡단을 끊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113D 같은 경우는 좀 횡단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끊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폴리선으로 횡단을 끊을 라인을 갖다가 그냥 미리 그려놓고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횡단을 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좀 횡단을 끊어봤고요. 실제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뭐 스큐 횡단 보시는 거 뭐 당연히 가능하시겠고요. 그다음에 뭐 확장 영역을 조금 이제 넓힌다라고 하면은 뭐 단지에서 대횡단 끊어서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는 본선하고 인터체인지 횡단 이런 거 같이 보려고 하실 때 그럴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토목 설계 하실 때 배수 횡단 같은 거 많이 끊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드림 같은 거 많이 활용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긴 하지만 11스웨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경로를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놔도 그 경로에 따라서 횡단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경로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립을 왔다 갔다 옮겨만 주면은 횡단 모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량이 변경돼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3D가 원래 좀 자유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이 점 때문에 활용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도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원하시는 부분의 검토를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앞서서 컨설턴트님이 이제 횡단면 베이스로 물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토량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기존의 113D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이 토량 대시보드라는 기능은 사실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통으로 그냥 3D 토량을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통으로 3D 물량을 이제 보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체 이제 과업 구간, 이제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이제 지형인데 과업 구간 대비해가지고 이제 공사 구간별로, 섹터별로, 페이즈별로 이제 물량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에는 영상에서 이제 곧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전체에 대한 토량을 비교해서 본 거고요. 토량 환산 개수를 좀 바꿔서, 토량 환산 개수 바꾸면 당연히 토량도 바뀌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폴리선으로 미리 이렇게 영역을 작도를 해놨는데요. 이제 저 지금 8개로 구간을 분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각 이제 단위별 공사 구간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단위별로 전체 이제 3D 물량 끄는 것 대비 8개 구간을 따로따로 종속 토량을 활용을 해가지고 끊어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저렇게 끊어서 본 8개의 토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썸을 해보면은 전체 토량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나오시는 영상에서는 제가 이 라인을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 딱 맞게끔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 약간 러프하게 그리면 그린 대로 그리고 실제 현황에서 라인이 좀 빠져나가면은 또 빠져나간 부분은 토량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간 라인은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맞춰서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13D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이제 뭐 준설이나 항만 호환 쪽 이런 쪽에 토량 같은 거 이제 기존 2D 물량이랑 비교해서 3D 물량 보시는 그런 쪽에서는 실제로 이 토량 대시보드 기능을 좀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공사 구간을 나눠서 보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2D로 구했을 때 물량 대비 저렇게 3D로 물량을 구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비교 자료로서 굉장히 잘 쓰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113D에서 핸들링했던 데이터를 다른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을 가져가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유실이 돼서 같이 딸려가지 않고 유실이 돼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IFC 포맷조차도 그 많은 정보들,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럴 경우 113D에서 작성된 도면에
특성 세트를 지정하게 되면 정보가 유실되지 않은 채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절성도 값까지 나비스웍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지금 113D에서 절성도 값을 각각 솔리드를 추출한 후에 솔리드의 절성도 값을 다시 입력해주는 작업인데요. 보시면 113D 데이터라는 특성 탭을 만들어서 그 안에 솔리드 3D, 즉 볼륨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솔리드의 전체 절성도 값이 특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이제 나빅스웍스로 가져가게 되면 특성 항목의 특성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또 113D의 참조 문서를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참조되는 엑셀 시트라든지 PDF 또는 도면까지도 문서의 정보 유실까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특성 세트 항목을 넣었던 모델을 갖고 와서 특성 항목 탭을 보게 되면 113D 데이터라는 특성 항목 탭이 생겼고 그 안에 볼륨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첨부했던 하이퍼링크 도면을 동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론 데이터를 오토데스크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빔360 닥스와 빔360 디자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먼저 빔360 닥스에 이제 컴페어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컴페어 기능으로 DWG와 DWG 또는 PDF와 PDF 비교가 가능합니다. 웨비나 초반에 그 드론으로 찍은 현장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게 되면 그 현장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빔360 닥스에서 시간에 따른 현장 변화를 컴페어 슬라이더 기능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현장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거는 PDF와 PDF의 컴페어 기능을 사용했던 활용이었고 이번은 이제 DWG와 PDF를 오버레이해서 보는 장면인데요. 이것 또한 웨비나 초반에 정사 영상과 설계 도면을 오버레이해서 하면 시공 검토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이것 또한 빔360 닥스에서 컴페어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빔360 닥스에 날짜별로 또는 공정별로의 도면을 업로드를 시킨 후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비교 대상만 바꿔가며 다양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시공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360은 웹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시고자 하는 사람이 현장으로 직접 안 가도 그 웹에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요번에 설명드릴 플로우는요. 113D 경우에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모두 이제 한 파일에 다 바인드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될수록 영향이 사실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CAD의 XRF처럼 외부로 좀 빼내고 링크화 시켜서 데이터 용량을 좀 줄여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DREF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113D에서 업데이트된 빔360 디자인과의 연계 작업 프로세스를 좀 활용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360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참조 개념으로 113D에 불러와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디테일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기존의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중앙화 협업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사실 근데 113D 같은 경우는 이런 협업 프로세스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한 명이 모든 작업을 다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빔360과 113D 간 이제 DRF 방식의 협업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113D도 한 명에서 모든 업로드를 다 떠맡게 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좀 작업을 나눠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빔360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화일 자체 용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참조로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전체 이제 그냥 바인드 시켜서 작업을 했을 때 용량의 58%까지 용량 다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빔360을 저장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빔360의 장점인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단위의 파일 리비전이나 히스토리 관리가 같이 동시에 좀 진행하기 쉽겠죠. 어차피 나중에 뭐 BIM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지금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걸 도입을 하고 있지만 CD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작업자 입장에서는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또 CD에 업로드하고 이런 이제 이런 이중의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프로세스를 만약에 잘 숙련하셔서 활용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작업을 하면서 관련 히스토리라든지 리비전 관련된 파일들이 계속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플랫폼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중 작업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저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론 데이터를 별도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랫폼 없어도 이미 갖고 계신 오토데스크 제품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인 드론 데이터로 작업 방식이 완전히 벗어나지가 않고 익숙한 작업 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으로 데이터 획득부터 데이터 핸들링까지 어려움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건축, 건설 분야에서 드론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토목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발한 그 사용, 도입 이런 거는 머지않은 이야기이고 몇몇 업체는 이거에 앞서서 이러한 기술을 이미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라인테크 시스템에서는 드론 관련 프로젝트나 파일럿 그리고 교육, 그 드론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몇 차례 파일럿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워크플로우를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웨비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이제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Q&A 올려주세요. 그냥 바로 할까요? 네. 일단 빔360 내 정사 영상 사진, 그 JPG나 PDF 형식으로 올라가는 건 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포맷은 뭐 RCP나 LAS 파일로 업로드는 되는데 보여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메시나 무슨 지표면처럼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걸 업로드해서 보여지기는 하십니다. 근데 뭐 포인트 클라우드 점 데이터 형식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빔360은 인프라웍스 작업을 건너뛰는 것인지 여쭤보신 분이 있으신데요. 사실 빔360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내 어떤 솔루션에서도 다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빔360은 일단은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그쪽에 업로드해서 같이 이제 그 프로젝트에 포함되신 분들이랑 같이 이제 쉐어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갖다가 빔360에 업로드를 했을 때는 포인트 데이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드레이핑해서 그렇게 활용해서 보는 프로세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변 안 된 거 위주로. 아, 네. 네. 사진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자동으로 피드백 처리가 되는지는
이 부분은 어떤 같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셔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뭐, 오토데스크 제품 안에서 어디가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피드백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바로 측량 포인트로 변경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가 정화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가 일단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매핑 플랫폼을 통해서 정화 처리를 한 후에 나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거기는 이제 3D 좌표값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측량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웍스에서 지정물 필터링은 영상이 조금 업로드가 되면은 그걸 다시 돌려보시면 될 텐데, 인프라웍스의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옵션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더 돌리게 되면 한 2분 내지로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정물 제외한 순수 지표면만 추출이 됩니다. 그 인프라웍스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올리면은 지표면하고 건물 부분만 분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나온 부분은 삭제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인프라웍스 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터레인으로 바꾸는 기능의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일련의 어떤 뭐 지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프라웍스 내그 뭐라 그러죠? 시티 퍼니처? 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포인트는 날아가고 그 부분에 시티 퍼니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필요 없는 시티 퍼니처를 각자 다 클릭을 해서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튀어 올라온 나무라든가 건물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터레인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예, 터레인만 남기고 나머지 위쪽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또그 픽스4D 이런 매핑 프로세싱 이후에 그 LAS 파일을 리캡에 올려서 그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지되는 사례, 이건 아마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LAS 파일이 C드라이브에 있지 않을 때나, 파일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을 때 그걸 올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는 거는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혹시 그 문제가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에 문제면은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데이터로 통행 산출 과정에서 실무자가 유의해야 될 부분을 좀몇 가지 픽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드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표면화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표면이 좀 튀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11.3D 내에도 인프라웍스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좀 이렇게 정제해주는 기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실제로 가져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사실은 드론 데이터를 가지고 통행량 산출을 할때 사실 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산 쪽에 지형을 찍었는데 사실 드론으로 찍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형을 만들게 되면은 나무 위쪽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표면 저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이 지형이 아니고 그 위쪽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표면이 작성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프라웍스나 11.3D에서 조금 이제 정제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야지 예, 신뢰도 있게 통행량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촬영을 하실 때 수풀이 이제 우거지지 않은 그럴 때 기준으로 많이 촬영을 하신다거나 현장마다 좀 적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어쨌든 이게 수작업으로 포인트를 쳐낼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픽스4D는 그 드론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거 이제 항공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합 처리를 하게 되는 플랫폼이고요. 리캡은 리캡 프로와 리캡 포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캡 포토는 그 픽스4D처럼 사진 데이터를 갖고 핸들링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드론이라든지 카메라 두 가지 부분으로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할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리캡 프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픽스4D가 조금 더 드론에 조금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덕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11월 달에 토공과 그 다음에 1월 달에 토공을 그 겹쳐서 그 선형을 작성하고 횡단 뽑고 했던 토공량 산출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두 개의 대지가 정확히 겹쳐지게 되려면 그 항공 사진을 획득하고 정합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GCP라는 그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완전 정확하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간 데는 같이, 들어간 데랑 나온 데가 정확하게 나올 거고, 일단 GCP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고 정확한 좌표값을 부여할 수 있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캡에서 필터링 부분이라고 하시는 게그 드론 포인트 클라우드를 갖고 와서 이제 데이터 변환을 할때뭐 용량별로 아니면 그리드 점 개수만큼 이렇게 필터링 하는 걸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갖고 올때 포인트 클라우드를 몇 퍼센트 다운시켜서 갖고 올 건지 이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GCP 같은 경우는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도입하시는데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그 RTK 수신기 그 달려있는 드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쓰신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론하고 이제 어쨌든 GCP 포인트를 찍기 위한 점에 사람이 이제 그 수신기를 가지고 서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RTK 수신기 가지고 GCP 포인트를 찍는 것도 이제 실제 드론 데이터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포인트를 찍어서 그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의 종류나 회사마다 측정 데이터 정밀도, 그 가이드라인, 그 어떤 해외 홈페이지 중에 드론 기종에 따라 아니면은 무슨 고도에 따라서 그 보편적인 오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는 아마 프로펠러라는 홈페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번에 진행했던 웨비나 답변으로 이 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측정한 스캔 데이터를 나비 속에서 정합 비교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정합 비교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비스웍에 뭐 추가적으로 요즘 나비스웍에서 이제 좀더 디테일한 정합이나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서드 파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그 스캔 데이터 대비 모델링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합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합할 때 스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나비스웍에서 맞추는 거는 아니고 원래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처음 가공하는 아니면은 한번더 가공을 거치면은 두 번째 가공이 들어가는 그쪽 이제 그 작업 솔루션에서 거기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져오셔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비스웍 자체에서의 무슨 스케일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합이나 비교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스캔이나 드론 데이터 대비 거기에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웨비나에 진행되는 이제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복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할애해서 웨비나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